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지혜를 얻고 또 삶의 용기와 힘을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이 말씀도 제가 몇번 반복했던 예화인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많았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아, 이젠 끝났구나. 이젠 죽었구나. 이건 길이 없구나. 싶을 만큼 암담한 때를 살다 보면 겪게 됩니다. 그때 제가 찾아낸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답을, 길을 말씀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에, 아무도 없는 방에 성경책 하나 들고, 그 다음에 성경사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성경사전 들고, 백지 몇장 들고, 펜 들고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건과 이 문제와 연관되어 보이는 말씀들을 이렇게 눈을 감고 깊이 집중합니다. 그렇게 하면 팝콘 터지듯이 이렇게 툭툭 그동안 읽었던 말씀들 중에서 이 말씀도 생각나고 저 말씀도 생각납니다. 그 완벽한 말씀을 다 모르니까 그 생각나면 얼른 성경 사전을 찾아서 완벽한 말씀들을 이렇게 적어서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몇 장을 이렇게 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성경 구절 찾은 것만을 이렇게 쭉 읽으면 그게 이렇게 두부 옮기듯이요. 이렇게 유형별로 나누어져요. A, B, C, D 이렇게 해서 그럼 다시 정리해서 쭉 읽어나가면 거기서 답이 나옵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구나. 하는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앞이 환해지게요? 더 깜깜해지게요? 더 깜깜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에서 길을 찾으면 환해지는 줄 아는데요.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요. 막상 찾고 보니까 더 깜깜해집니다. 솔직한 제 심정은 이걸 답이라고 가르쳐 주시나? 살라고 이러시나? 아예 죽으라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할 만큼 그게 길처럼 답처럼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를 신뢰하지 않고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 힘들어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일로 가야만 살아. 그 믿음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왜요? 그살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 길을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게 해주세요.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정말, 피가 나올 만큼 아픈 기도입니다. 쉽지 않지만 자꾸 매달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행해보고 싶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용기가 이렇게 눈곱만큼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꾸 기도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행합니다. 죽으면 죽지 뭐. 망신당하면 망신당하지 뭐. 실패하면 실패하지. 손해보면 손해보지 하고 그 길을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합니다. 아, 맞았구나. 그것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삽니다. 실패할 줄 알았는데 성공합니다. 성공도 그런 성공은 없습니다. 애들 말로 대박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 이 찬송가가 마음에 오더라고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둔 근을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그러면 세상이 환해져요. 문제가 해결되었거든요. 결박에서 벗어났거든요. 하나님의 멍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과 율법과 하나님의 식과 법에 멍에를 맸더니 죽는 게 아니라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삶의 짐이 다 벗겨지고요. 해결되고요. 승리하고요. 그러면 온 세상이 다 환해져요. 정말 하늘 가는 길이 밝아지죠.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둔 근을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받아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멍에 같아요. 무거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멍에 같아요. 올무 같아요. 묶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면 죽고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접으면 가벼워요. 지면 가볍고 벗으면 무거워요. 참 신비한 멍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올무 같아요. 결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박당하면 말씀의 결박을 스스로 하면 풀려요. 나도 풀리고 문제도 풀리고 삶도 풀려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말씀의 귀함을 깨닫게 돼요. 말씀의 맛을 알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간증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너무 좋아해서 사람들이 잘 인용하는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 곧 송이 꿀보다 더 단이니라. 말씀을 달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은 달지 않아요. 말씀은 어렵고요. 아, 말씀은 참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요. 무겁게 하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심을 하고 저질러서 결과를 얻어야 그 다음에 그 맛을 알아야 여기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다는 이거 이게 말처럼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달게 듣는다는 거 알아요.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조사한 거 보니까요 유튜브 방송을 사람들이 시청하는 분량이 2분에서 3분 사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지나면 잘 안 본다고 중간에 돌린다고 그래서 2, 3분 안에 승부를 건다고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은 평균이 20분이거든요. 요즘 조금 짧게 해보려고 한 뭐 17분, 15분 이렇게 하지만 거의 20분 가까운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들으시잖아요. 달게 들으시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여러분 귀로 달게 듣는 것하고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실천하셔서 그 맛을 알아서 그 다음에 달게 여기는 것하고는 또 차원이 또 달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듣고 마음으로 달게 듣는 데서 넘어서서 그것을 여러분 듣어서 단 게 아니라 살아서 단 말씀을 깨닫는 그 경지까지 꼭 이르렀으면 좋겠고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7절에서 11절을 읽었는데요. 이게 다윗은 나는 그 경지에서 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그러다가 유명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단이다. 금보다 귀하다. 꿀보다 더 달다. 아,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요. 깜깜하던 세상이 환해져요. 우울하던 세상이 밝아져요. 그래서 우리 전에도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만드신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들은 얼마나 귀한지요. 한 것처럼 오늘도 또 다윗은 그 고백을 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1절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나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 말씀 때문에 인생이 풀리면 세상이 달리 보여요. 세상이 달리 보여요. 성령 충만해서 거듭난 사람들의 체험이 늘 보던 세상인데 어제 세상과 같지 않다고. 나무도 꽃도 자연도 보이는 것이 다 전하고 다른 세상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믿음의 경지에 꼭 이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듣는 것만 달게 듣지 마시고 김동호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서 야, 그 참 설교 좋다 여기서 머물지 마시고 그것을 힘들고 좀 행하기는 쓰지만 여러분 행에 서서 그 말씀의 맛을 삶 속에서 깨달아서 여호와의 말씀이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고백 꼭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성께서 493장 찬성하실랍니다. 몇 번 우리 불렀었는데 좋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한번 잘 불러보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둔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고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달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말씀은 멍해요. 말씀은 족쇄요.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할 때 하나하나 그것이 진리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승리로 구원으로 천국으로 나타날 때 그때 비로소 말씀이 등불이요 길이요 금이요 순금이요 정금이요 꿀이요 송이 꿀보다 더 단이다 하는 고백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그 경지에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자기 삶이 풀림으로 온 세상이 밝아지고 환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을 배웁니다.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달게 여기는 우리 친구들입니다.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듣고 행하여 그 말씀의 맛을 삶 속에서 스스로 찾아내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듣는 것만 달게 듣지 마시고 듣고 행함으로 그 삶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로 말미암아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다윗 같은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